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은 콘테이너를 상차하러 왔거든요. 근데 작은 콘테이너지만 좀 많이 좀 힘든 곳입니다. 이 빨간 부분이 장애물이에요. 맨홀이거든요. 잘못 밟으면은 부서질 수가 있거든요. 조심조심해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높이도 많이 높지가 않죠. 자, 지금 보면은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없어요. 콘테이너는 33짜리거든요. 오늘 무사히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33 콘테이너인데 이게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제가 내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건물이 들어서고 나서 이걸 빼서 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쉬운 곳은 아니죠. 좁은 곳을 빠져나가야 되는데 우리 지게차는 시야가 별로 좋지가 않죠. 이 물건을 들고 나면은 거의 앞에 쪽은 안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눈이 뭐 한 10개라도 부족하죠. 현재 상황에서는 좌우 위 아래 다 봐줘야 되죠. 오른쪽으로 또 나무도 있고 밑에 여기 바로 저기 오른쪽 끝에 뒤쪽에 보시면은 또 맨홀이 하나 있죠. 그것도 피해줘야 되고 아 진짜 왼쪽을 보시면은 거의 건물에 또 붙어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모로 그냥 애로점이 굉장히 많은 곳이죠. 아슬아슬하게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애초에 이제 이걸 신호해주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된다 그래갖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신호를 해주고 계세요. 양쪽에서 신호를 해주고 계시죠. 제가 못 보는 곳을 봐주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없으면은 이거를 혼자서 해야 되는데 혼자서는 안 하는 게 낫죠. 누군가 봐줘야 되죠. 왼쪽도 보시면은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빠져나오고 있어요. 이 뒤쪽에 보시면은 또 이제 맨홀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요 뒤쪽에 건물이 약간 튀어나와 있고 높이도 또 그렇게 여유가 많은 게 아니죠. 이때 옆에만 보다가 그 위에를 못 보게 되면은 위에는 그냥 갔다가 건물을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아차하는 순간 벌써 게임 끝나죠. 자 이제 저를 가운데로 유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제 여기저기 보기 바빠서 다 볼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보시면은 너무 높이 들면은 위에 이제 닿는 거죠. 이거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슬아슬하게 통과를 해요. 보시면 아시죠. 아슬아슬하게 통과를 하죠. 정말 아슬아슬하게 통과했습니다. 자, 또 들어주고 있어요. 아, 안 되는데. 내려주세요. 예, 이제 내려왔어요. 지금 뭐 이것저것 장애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뒤쪽에 보시면 또 맨홀이 하나 더 있어갖고, 그건 밟으면 또 부서지는 거예요. 그걸 피해서 가야 되는데, 아, 진짜 참, 이 높이도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아슬아슬하죠? 이렇게 어렵게 미리 화물차가 오기 전에 콘테이너를 빼놓으면은 화물차가 왔을 때 바로 실어주면 되잖아요. 미리 콘테이너를 빼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돌려서 앞으로 나가줘야죠. 밖에도 또 공간이 넓은 곳이 아니에요. 밖엔 바로 도로예요. 인도가 있고 바로 도로잖아요. 차들이 다니는 2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화물차 세워놓으면 또 신속하게 실어서 보내줘야 되겠죠.
지금 중간에 이곳에 길이 한 군데 차단이 돼 있어갖고 차들이 다 이쪽으로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또 복잡한 곳입니다. 이것도 자, 아슬아슬하죠. 이게 지금 캠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은 실질적으로는 더 아슬아슬한 거예요. 저는 이제 저 끝이 보이지도 않거든요. 옆에 신호만 믿고 따르는 수밖에 없어요. 최대한 저는 천천히 움직여갖고 만약에 부딪히더라도 피해를 최소한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 입구까지 밀어놓고 화물차가 오도록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제 동영상은 자막을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자막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걸 제가 수정을 했기 때문에 자막혁이 오른쪽에 자막혁이를 눌러주시면은 자막을 볼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데서는 소리를 줄이고 자막을 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다 내려놓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물차가 와서 실어주러 나가는데, 아, 이거 진짜 또 깝깝하죠? 화물차에 36짜리 컨테이너가 하나가 실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 36 컨테이너를 밀어놓고 이 33 컨테이너 앞에다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일단 내려놔야 돼요. 이제 내려놓을 데가 딱히 따로 없고 인도 위에다가 내려놓을 거예요. 요걸 먼저 내려놓고 36 컨테이너를 먼저 뒤쪽으로 실어놓고 나서 이걸 싣고 다시 36 컨테이너를 원위치 시킬 겁니다. 좀 복잡해졌죠? 저는 단순히 요거 하나만 실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기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비상 깜빡이 켜고 있는 게 이제 화물차입니다. 저거 이제 36 컨테이너를 싣고 올 거예요. 또 갑자기 또 복잡해졌죠, 이리요. 자, 이제 사람들 긴박한 목소리도 들리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 내려놓고 충분히 밀어놔야지만 제가 후진을 할 수가 있어요. 뒤쪽에 보면 전봇대가 있잖아요. 발을 빼서 후진을 하려면 충분히 밀어놓고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제가 기다리고 있으면은 저 이제 화물차가 올 거예요. 그냥 빈 차로 왔으면 요것만 실어주면 간단한 일인데 조금 또 복잡해지죠? 아, 정말 참 미쳐버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또 바로 오른쪽이 버스 정거장이에요. 다행히 뭐 출퇴근 시간이 아니라서 그나마 사람이 적지만 계속 행인들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차도 지금 적게 보이지만 금방 막히는 곳이에요. 지금 이것은 저 앞에는 롯데캐슬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죠. 저기는 이제 제가 최초에 저거 철거할 때 제가 시작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이 건설에서만 따라다니는 지게차에서 일은 다 했죠. 자, 버스가 또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능곡 쪽 일산 가고 뭐 이러는 버스들은 다 이곳을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버스 노선도 꽤 많은 곳이고 또 사람도 많이 다니는 곳인데 그나마 조금 다행이네요. 시간을 피해갖고. 자, 저 이제 화물차가 빨리 와야 되는데 지금 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36 컨테이너가 하나 실려 있어요. 하나 실려 있죠? 그 앞에다가 33 컨테이너 싣고
36 콘텐을 뒤쪽에다 실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한 번에 끝나야 되는데 또 이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제 제가 들고 있으면은 화물차가 움직이겠죠. 지금 여기 제가 지게차가 밟고 있는 땅이 또 평평한 땅이 아니거든요. 이제 또 밟고 있고 뭐 하는데도 조금 부담이 되고 있어요. 제가 들고 있고 화물차가 빠져주는데 저는 이걸 좀 넉넉하게 좀 뺐으면 좋겠는데 너무 여유를 적게 준 거예요. 이제 화물차 사장님 같은 경우들은 이걸 많이 싣고 다니기 때문에 딱 맞게 이제 공간을 주고선 화물차를 수습을 시켰는데 저는 조금 부족해 보였어요. 이렇게 봐도. 근데 뭐 더 잘하시겠죠? 하고 제가 이제 빠져서 다시 이제 삼성 컨테이너 들고선 저 사이로 집어넣으면 돼요. 자, 만만치 않은 작업이죠? 지금 위에 보시면은 뒤에 주정차 금지 저 간판도 있고 뭐 위에 전선줄도 있고 이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이곳이 인도에서 또 사람도 많이 다닐 수밖에 없고 이걸 이제 들고선 다시 저 화물차 맨 앞쪽에다 실어 넣어야 되는데 아 이게 진짜 만만치 않은 작업이죠. 넓은 공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한정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제발 한 번에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오늘 동영상이 길죠? 동영상이 길다는 것은 정말 고생을 했던 얘기예요. 쉽게 실어지지 않았던 얘기죠. 콘테이너 하나 딸랑 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죠. 현재 자 요게 이제 저기 사이로 한 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저게 그 공간이 이게 딱 들어갈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 그것은 이제 화물차 사장님의 지시에 따랐을 뿐인데 저는 지금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고 있습니다. 조금 좀 넓게 벌려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실을 때도 굉장히 편하게 실을 수 있었을 텐데 처음에 너무 딱 맞춘 거예요. 이 공간을 잘 보세요. 뭐 알아서 대충 벌려줬겠지만 일단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임의대로 넣을 수는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유모차 끌고 계신 행인분도 있고 잠시만 해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밀릴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뭐 사람이 보이면은 무조건 멈춰야 돼요. 제발 한 번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두 번 일하게 되면 아주 조금 짜증이 나죠. 자 이제 양쪽에서 사람들이 봐주고 있고 저는 이제 시키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왜냐? 저는 보이지 않잖아요. 자, 한쪽이 좀 걸린다네요. 걸리면 안 되죠? 걸리면. 자, 들고 앞으로 전진하는데, 아, 안타깝게도, 약 5cm 정도가 부족한 공간이죠. 아, 처음부터 제가 좀 넓게 좀 벌려달라 그랬는데, 이제, 뭐, 이렇게 된 이상 빨리 다시 내려놓고, 36 콘테이너를 다시 옮겨 실어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건 뭐, 무슨 짓을 해도 안 됩니다.
자동발을 밀어도 안 되고. 방법 내려서 다시 실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일 빠른 거거든요. 뭐든지 정석이 제일 빠른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안 되죠. 제가 잡고 있고 화물차가 조금 움직여서 이제 콘테이너를 민다 그러는데 이제 그것도 안 되죠. 모든 게 실패로 돌아가고 다시 원위치. 자,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돼. 안 밀립니다. 안 밀려요. 지금 화물차가 움직이고 있는데 안 밀리죠. 뭐든지 정석대로 안 하면 사고가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원래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물차 이제 빠지고 다시 내려놓고 상륙 콘테이너를 다시 움직이도록 할게요. 좀 넉넉하게 좀 넓게 움직여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36 콘테이너 다시 이제 그 자리에서 다시 이제 붙여주면 되거든요. 그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안 된다 싶으면은 빨리 다른 방법을 해야 돼요. 지금 봐서는 될 것 같은데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이 땅 자체가 약간 울퉁불퉁하고 높낮이가 틀리기 때문에 아래쪽은 들어갈 수 있다고 쳐도 위에가 또 걸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간이 넉넉해야지 좋아요. 공간이 넉넉해야지 되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자, 한번 해보는데 이제 마지막까지 한번 더 해보는 거죠. 그래도 혹시나 이게 들어가주면은 더 시간 절약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안 되죠. 역시나 무슨 짓을 해도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거 자꾸 하려 그러면은 뭐 시간만 더 걸리고 또 위험하기만 하죠. 지금 이 와중에도 이제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 안 들어가죠. 역시나 왼쪽이 안 걸리면 오른쪽이 걸리고 걸릴 수밖에 없죠. 다시 원위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저 이제 화물차 다시 또 후진하고 조자리에 콘테이너를 다시 내려놓고 또다시 36 콘테이너를 뒤쪽으로 더 밀어놓고 이 작업을 다시 반복하면 되는 거죠. 아니다 싶을 땐 빨리 판단을 해갖고 다시 작업을 하는 게 좋겠죠. 자, 이제 화물차 빠졌고 저는 이제 다시 돌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처음에 애초에 저 화물차에 실린 그 콘테이너를 조금 더 뒤로 밀어놓고 시작을 했어야 되죠.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가 손해냐? 제가 가장 손해죠. 빨리 끝나고 안전하게 끝나고 사무실을 가야 되는데 이게 지게차가 빨리 이걸 못 실어주면은 그만큼 또 위험 요소가 많이 있는 거죠. 더 늘어난 거예요. 위험 요소가 가만히 있지만 시간만큼 위험 요소가 늘어나는 거죠. 지금도 끊임없이 이제 보면은 안 보이지만 여기저기 사람이 나타나고 있어요. 요거 이제 빈 차로 왔으면 제가 한 번에 끝냈을 거 아니에요. 끝났으면은 위험 요소도 없고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일인데 이제 짐을 싣고 오는 바람에 제가 일도 늘어나고 또 위험도 많이 늘어난 거죠. 제가 가장 손해죠. 자, 이제 제가 들고 있고 화물차가 앞으로 좀 가주면은 공간이 벌어지겠죠. 자, 이건 많이 안 가도 돼요. 아까 5cm 부족했기 때문에
한 30cm 정도만 움직여줘도, 아니면 뭐 50cm 움직여도 괜찮습니다. 다시 이거 실어주면 되잖아요. 지게차가 있기 때문에. 그건 쉬운 일이에요. 일단 요 33짜리 컨테이너만 집어넣고 나면은 36 컨테이너 제자리 잡아주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거든요. 지금 여기가 공간이 널널한 공간이 아니에요. 오른쪽에 전봇대부터 버스 정거장 그 표지판까지 뒤로도 이제 넓은 공간이 아니죠. 자, 이제 충분히 공간이 벌어졌죠. 다시 이제 33 컨테이너를 제가 다시 들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몇 번의 일을 하게 되지만 그래도 사고 안 나고 끝나서 다행이죠. 물론 이제 아직 끝은 안 났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지만 사고 안 나고 끝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후진해서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죠. 이제 원점으로 돌아온 겁니다. 여기서 실어주면은 끝나는 게 아니고 36 콘테이너를 또 원위치 시켜줘야 되죠. 이제 화물차가 후진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뒤에 차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저 화물차도 쉬운 곳은 아니죠. 물론 왔다 갔다만 하면 되지만 2차선 도로를 해서 부담이 좀 있어요. 이제 이것을 실어주고 충분히 공간이 확보가 됐어요. 자, 이제 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어줄 때 저 혼자 마음대로 실어줘선 안 돼요. 이게 언제 사람이 어떻게 지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신호수를 양쪽에 두고, 뭐 두 명 세 명 많을수록 좋죠. 콘테이너도 봐야 되고 지나가는 사람도 봐야 되고 볼 게 많아요. 눈 두 개로는 어림덥죠. 지금 화물차가 약간 삐딱하게 되졌기 때문에 제가 또 삐딱하게 들어가 줘야 돼요. 일직선으로 되진 게 아니고 약간 비스듬히 되져 버렸거든요. 이제 뭐 그래도 지시에 따라서 들어가면은 별 무리는 없습니다. 위에 너무 많이 들면은 저 위에 또 걸릴 것 같은 느낌도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거기까지 올라가진 않는군요. 자, 이렇게 이제 순조롭게 실리고 있죠. 이렇게 잘 실리는 것 같다가 처음에 너무 공간을 빡빡하게 두는 바람에 좀 고생을 한 거죠. 이렇게 잘 들어가고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실을 때는 공간을 널널하게 해줘도 돼요. 자, 이제 땅이 비뚝 평평하지 않으니까 좀 따라 나오죠. 저거 따라 나오면 안 되는데. 자, 발을 갖다가 수평을 잘 유지해주면서 빠져나와야 돼요. 지금 앞에 쪽이 높고 뒤쪽이 얕기 때문에 지게발을 들고 앞으로 많이 틸트를 꺾어줘야지만 저 이제 콘테이너에 안 닿고 빠져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걸 잘 해야 되는 게 이제 지게차죠. 영업용 지게차는 그런 걸 잘 해야 돼요. 자, 이제 사람들이 지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발을 내려놓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게 안 하고 있을 때 인도에서 지게발을 들고 있으면은 큰일 납니다. 무조건 발을 내려놓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요, 저 공간만큼 붙여주면 되는데, 제가 들고 있으면은 화물차가 후진을 할 거예요. 정확한 위치에서 스톱을 시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가서 들고만 있으면 돼요. 애초에 이렇게 했으면은 깔끔하게 끝날 일이었는데,
아까 조금 공간이 적은 거 그게 이제 두구두구 생각에 남네요. 머릿속에요. 이제 후진만 하면 되죠. 화물차가 살살 후진을 해갖고 붙인 다음에 저는 이제 내려놓으면 끝이죠. 내려놓고 조금 삐뚤어진 거는 밀어서 맞출 거예요. 일단 지게발을 잘 빼고, 그 지게발은 꽂는 것도 중요하지만 빼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정확히 맞춰져 있을 때 지게발 빼다가 그 컨테이너를 끌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수평을 잘 유지해야 돼요. 수평이라는 게 정확한 수평이 아니고 항상 그 지형에 따른 수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게발이 저 컨테이너 구멍에 안 걸리도록 부드럽게 빠져나와야 줘야 되죠. 자, 일단은 한번 가운데를 묶어줍니다.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해야 되겠죠. 이제 이 뒤쪽만 밀어주면서 컨테이너를 잡아주면 돼요. 자, 이거 무조건 세게 밀어도 안 되고 제일 단단한 곳.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이 끝났습니다. 완벽하게 작업이 끝났어요. 저는 이제 사인 받고 사무실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실어 놓으니까 뭐 거창해 보이네요. 그래봤자 39 컨테이너 하나 실어 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36 하나에 33 컨테이너니까 36 컨테이너 하나 실어 놓은 것 같네요. 자, 이제 저 차가 가고 나면은 저도 이제 나갈 겁니다. 근데 지금 앞에 보면 차가 꽉 막혀 있죠. 신호대기 중인지 뭔지 몰라서 하여튼 꽉 막혀 있습니다. 일단은 요 차가 빠져줘야지 차들이 지나갈 것 같아요. 화물차가 먼저 앞으로 좀 빠져주죠. 그래야지 이제 차들이 지나가죠. 자, 저도 이제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 것인가. 여기서는 절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쪽 주차장 쪽으로 이용해서 저 앞에 골목까지 갈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좌회전을 할 거예요. 아, 여기 아파트 다 들어서고 나면은 또 지역이 많이 바뀌겠네요. 경치 같은 게. 지금 제가 이제 사무실 쪽에서 언덕 쪽에서 오다 보면은 예전에 이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는 북한산이 다 보였었거든요. 근데 현재 저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스카이라인이 싹 바뀌어서 그 멋진 경관을 볼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점이 또 있네요. 자, 이제 여기서 차가 안 올 때 좌회전을 해서 가면은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간단한 일이죠. 콘테이너 하나 실는 거 간단한 일이에요. 그러나 막상 현장 가서 뚜껑 따보기 전에는 그게 간단한 일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제가 아는 현장이지만 조금 고심을 하면서 왔어요. 어떻게 해야지 쉽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제 생각대로 되는 것 같았는데 아니었죠. 화물차가 다른 짐을 싣고 왔기 때문에 조금 일이 더 많이 늘어나 버린 거예요. 자, 언제든지 안전운전 하세요. 이 영업용지게차는 언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자, 안전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